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입니다. 전남 교육 현장의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청산 작업은 처음인데요. 전남 교육 현장에서 115건의 친일잔재가 발견되며 많은 과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남 교육 현장에서 친일잔재 청산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가 3.1운동 100주년, 임시상해정부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 이 전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민선 3기 장서공 교육감 시대를 맞이해서 또 장서공 교육감이 역사 선생님 출신이에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전남교육의 민주시민교육 또 역사교육 강화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지금 올 4월 달에 2주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TF 구성해서 그랬더니 한 115건의 어떤 친일 잔재가 학교 현장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6월 달에는 그 성물이 33건의 성물이 발견됐는데 이 성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7월경에 정리가 되면 8월 달에 우리 도민들 그리고 교직원 학생들에게 아마 중간 보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8월에는 그 항일 음악제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이제 검토해서 도민들에게 보고하고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네, 전남에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해서 이제 본격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변호사님, 당연한 질문이지만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친일 잔재 청산이 주요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예. 그 이제 일제히에서 국권이 침탈되었을 때 이 나라의 사람들은 대략 뭐 몇 가지 부류, 그러니까 일본을 대하는, 일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목숨을 바쳐, 몸을 바쳐, 재산을 바쳐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소극적으로 그에 동조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고요. 상당수의 일반 민중들은 겁이 나서 가만히 있었을 거고요. 또 적극적으로 친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소극적으로 친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해방 이후 지금 7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자식들은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그 자녀들이 어렵게 살고 그들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반면 친일을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들의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산다면 앞으로 그와 같은 국가의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도 독립운동과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지났더라도 언제든지라도 이 부분을 꼭 바로잡는 것, 그걸 정확하게 가치평가를 하는 것은 앞으로 그 이 국가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일부에서는 이제 왜 꼭 과거를 들추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앞으로 미래로 가야지 과거를 들추냐. 근데 이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자부심, 자기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간절히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행적들에 관해서 예컨대 친일파, 적극적 친일을 했던 분들이 그 적극적 친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 이후에 해방 이후에 그들이 혹시라도 국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또 그거는 그것대로 평가하면 될 것이에요. 이걸 다 묶어서 전부 다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그래서 너무 오래 세월이 지나고 있고 이제 할 때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하는 거는 자꾸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반대자들이 이제 공격도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국가의 위기에 왔을 때, 위기가 다시 왔을 때 사람들이 내 국가와 내 민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결의를 다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역사를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전남의 교육 현장에서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전남도 교육청이 문제를 나서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제가 나온 학교에 교과를 작성한 사람, 그 작곡하거나 작사하신 분들이 친일파로 평가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뒷머리 극적극적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시작을 하자는 거잖아요. 굉장히 필요한 일 같고요. 또
그 교가의 작사 작곡가뿐만이 아니고 친일 인명사전에 이렇게 버젓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들의 뭐 동상이나 성물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제 관행적으로 좀 쭉 그래왔던 것이고 그분이 뭐 우리 학교에 건립에 뭔가 도움을 줬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엄연히 적극적 친일 행위를 해서 민족의 반역 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평가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주로 이제 발견하고 하는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많은 조사들을 해서 다 좀 드러내면 좋겠어요. 일단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는 그 다음에 고민을 하더라도 우선 다 좀 드러내는 것들이 우리에게 아픔이 좀 있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되든 우선은 지금 다 드러내서 조사를 하고 나서 처리하는 거는 그 뒤에 다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요. 다시.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방금 페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까 그 115개의 학교에서 친일 잔재가 발견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그 친일 음악가가 작곡한 교가들이 있는 학교가 지금 1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친일 성향의 음악가로 판단된 개정식 작곡가가 한 곳이 1개교, 김동진 작곡가가 3개교, 그리고 또 더 잘 알고 있는 김성태 작곡가가 11개교, 또 현재명 작곡가가 3개교 등이 있어요. 이런 교가에 대한 어떤 친일 잔재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33곳 학교에서나 일제 양식의 성물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가까운 우리 한평의 한 학교에서도 그 친일 인명사전에 있는 사람의 공덕비가 지금 세워져 있고요.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도 마찬가지로 친일 인명사전에 오른 공덕비가 지금 교문 바로 앞에 세워 있는 이런 게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생활 규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제식 생활 규정이 64곳이나 이렇게 일단 발견이 됐어요. 생활 규정 그러면 우리가 아주 마땅할 만큼 이렇게 받아들였던 두발 검사라든지 복장 검사, 그리고 뭐 써왔던 불량, 또 불온, 또 백지 동맹, 뭐 선동, 불법 집회, 동맹 휴학 등 이런 용어들 자체가 다 친일 잔재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찾아보면은 더 많은 친일 잔재들이 우리 일선 교육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무의식 쪽에 또 잠재 속에 친일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게 보이는데요. 이런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은 이제 친일 잔재 청산의 과정의 문제는 없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친일 잔재를 우리가 없애자라고 해서 없애지는 게 아닙니다. 일단 교과 같은 경우에도 교과를 다시 바꾸려면 일단 학교 구성원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합의가 이게 친일 성향의 음악가가 작곡했으니까 바꿔야 되지라고 했을 때 모두가 수긍할 줄 알겠지만 또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교의 관계자들, 특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과를 바꾸자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비용이 또 발생되고요. 그래서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올해 8,500만 원 정도의 우선 친일 잔재 청산 비용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를 바꾸는 데 있어서 지원해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가사 내용도 그렇고요. 또 석점물 같은 경우도 뭐 옮겨야 된다든지 한 경우에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이 소모적인 논쟁을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는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됐을 때 이걸 학교에 부담해서는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어떤 청산 비용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가 필요하고 또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예컨대 현재명 친일 행적이 있었다. 그분이 작곡한 교과가 우리 학교 교과라고 하는 게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또 뭐 얼마나 큰 문제여서 그걸 굳이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굉장히 적극적 친일 행위를 했던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부모들한테 설명하고 그 정확한 설명을 전제로 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감대 형성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성물도 마찬가지고 교과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바꾸는 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과거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는 중앙청을 없애는 게 김영삼 정부 시절에 친일 잔재 청산의 가장 대표적 사례로 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아프지만 부끄럽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역사란 말이죠. 이걸 싹 치워버리면 일제 잔재가 청산이 되느냐? 오히려 그걸 놓고
항상 지나갈 때마다 그 아픈 과거를 되새기는 이 교육의 장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잔재 청산의 방법이 아니었느냐 이런 반론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학교에 남아있는 여러 성물이나 교과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무조건 없애고 바꿔버리고 흔적을 지우는 쪽으로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필요하다면 교육적으로서 활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명백히 친일을 했던 분의 성물, 동상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옆에다가 그 내용을 자세히 기재를 해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동상의 존재를 통해서 앞으로 친일 행위와 같은 반민족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한다면 훨씬 더 교육의 방법으로서도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친일 잔재 청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처리 방식도 폭넓은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면 충분할 것이다. 요즘 특히나 이제 초, 중, 고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되게 젊은 사람들인데요. 충분히 이성적이고 충분히 그런 부분들 맡겨서 토론시키면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처리 방식도 이제 폭넓은 방법으로 논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그동안 이렇게 대대적인 친일 청산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야 뭐 이제 기득권과 친일 행위를 적극적으로 했던 사람 들의 자식, 그 자녀들이 이 사회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친일잔재 청산의 움직임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계속 반대하고 막 그 시비를 걸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교육청에서 이걸 좀 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역시 이제 정부가 촛불의 민심을 담고선 좀 제대로 된 정부가 서고 또 그 정부가 이 형성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전남도 우리 저 장성훈 교육감 같은 분들이 교육감이 되시니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그 물들어올 때 노려야 된다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이거 또 놓쳤다가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경험을 하였듯이지 지금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다음에 또 어떤 정책 변수에 의해서 또 정말 꼴통 같은 보수 정권이 들어서는 경우 다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할 수 있는 때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렇게 친일 잔재 청산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더니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가 광복 이후에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제 안 됐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친일했던 사람들이 뭐 대통령도 됐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또 경찰서장이 돼서 그 당시 민초들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또 박정희 시대를 또 종식시키지 못했어요. 박정희 독재 정권을 종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의 딸이 대통령이 되어서 국정을 농단했고요. 또 보세요.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2년 정도 감옥에 넣어두었다가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인정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이렇게 석방을 시켜줬더니 이제 와서 5.18이 폭동이었다는 그런 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우를 보고 저 유럽에 독일이 어떻게 나치 정권을 청산했고 지금의 이렇게 최고의 선진국이 됐는가를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나치 정권에 부역했던 사람을 찾아냅니다. 나이가 90이 넘어도 끝까지 찾아서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지금이라도 이런 친일 잔재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청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일상 속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많이 살펴봤어요. 일단 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쓰이는 뭐 북교, 서교, 남교, 동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친일 잔재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이제 일본식 용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살펴봤는데 먼저 뭐 왔다리 갔다리 하다 이 표현 자체도 친일 잔재에서 나오는데요. 왔다리 갔다 하다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삐까뻔쩍하다 이게 뭐 번쩍번쩍하다라는 일본식 표현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뽀록나다 뭐 대충 아시겠지만 들통나다이고 또 땡깡부리다 이게 또 생떼부리다 또 무대뽀란 말도 많이 쓰는데 이것은 막무가내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그러한 친일 잔재 용어들 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 언론에서도 친일 잔재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그래요. 어떤 수순을 밟다는 순서를 밟다 절차를 밟다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뭐 오락 게임에서 뭐 징검 승부, 연예 오락 프로그램에서 징검 승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 끝장 승부나 뭐 생사 겨루기 정도로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흔히 보면 뭐 노가다를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다 아실 겁니다만 공사판 노동자. 또 식당에 가면은 뭐 복지리, 대구지리, 이게 지리 같은 경우는 맑은탕 이렇게 바꿔 써야 된다 그러고요. 음식도 무슨 뭐 스키다시 같은 경우는 곁들이찬, 곁들이안주, 와사비는 고추냉이, 뭐 다대기는 다진 양념 등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쓰는 용어들이 다 우리 친일 잔재에서 나온 용어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유념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일상 속보다는 우리가 바꾸고 고칠 수 있는 큰 친일 흔적들을 좀 처리해야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역사 교육 이런 친일 잔재 역사 교육을 바로잡기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정교과서 파문을 경험을 했어요. 이 대명천재 얘기 도대체 가장 친한 일인가 싶은데 막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그 국정교과서, 국정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의외로 되게 많았다고요. 사람의 인식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획일적으로 심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다양한 인식체계들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교차하면서 그 사람을 형성하는 건데 역사에 대한 한 가지 시각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이 위험한 발상이 이 대명천지 21세기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이 그 국정교과서 파문이었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런 문제들은 계속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여전히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뭐 과거 서울대 교수 이모 교수 이모 교수를 주축으로 한 그 식민사관들 갖고 있던 사람들, 그들이 역사학계 주류를 형성을 했고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아직도 주류로 형성을 하면서 완전히 역사학계 자체가 친일청산을 못하고 있다. 인식적으로도 이제 이런 비판들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많은 노력들이, 역사학자들도 좀 더 많은 논쟁과 토론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활발한 논쟁과 토론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들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네, 역사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또 논쟁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의원님께서는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역사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뭐 교과를 바꾸고 성물을 없애고 또 생활 규정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은 생기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전남 교육 중에서 역점을 두는 교육이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건전한 비판 의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런 역사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5.18에 대한 망언이 나오고 있고요. 또 5.16 쿠데타에 대한 역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11구 유순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평가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건전한 비판 의식을 가질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끝으로 질문을 제가 두 분께 공동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남 교육 현장 내에서 제대로 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가장 먼저 저는 집행부에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석훈 교육감이 물론 역사학과 출신이기도 하지만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 그리고 학교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우리 전남 교육청 산하에 있는 친일 잔재들은 분명히 청산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 근데 이제 교육감의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이러면 웬만하게는 일이 돼요. 근데 일의 완성은 역시 그 구성원들의 공감대예요. 항상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시되 그 과정에 항상 학부모들과 그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해서 방향들을 스스로 잡아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문화들을 만들고 그러한 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부분을 추진하시는 전남도 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네, 이제 구성원들과 학부모들 모두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네. 일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전남 교육계에 남아있는 친일잔재 청산은 뒤틀린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며 동시에 우리가 끝맺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전남 학생들의 교육 현장의 친일 잔재를 걷어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